3. 솔로몬 성전의 구속사적 의미. 솔로몬 성전 건축이 시작된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으로 주전 966년입니다. 그런데 이때를 열왕기상 6장 1절에서는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이동하는 장막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480년 만에 고정된 성전이 가나안 땅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사적 경륜에서 볼 때 약속의 땅 가나안이 이제 이스라엘의 완전한 소유가 되었다는 확증입니다. 실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와 전 과정은 인격체인 성도가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완성한 성전 건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다윗 언약의 성취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아들을 약속하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은 바로 이 다윗 언약의 성취를 보여줍니다. 둘째,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지으실 참 성전을 바라보게 합니다. 솔로몬은 평화라는 의미로서 타락한 세상에 참 평화를 가지고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성하였듯이 예수님께서는 참 성전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언약은 솔로몬에 의해서 1차적으로 성취되었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성전을 완성하심으로 그 궁극적인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 성전 우선주의 신앙을 나타냅니다. 솔로몬은 왕궁보다 성전을 먼저 지었습니다. 성전은 7년 동안 지어졌고 왕궁은 13년 동안 지어져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총 20년이 걸렸습니다. 또한 성전과 왕궁이 서로 마주보게 건축된 것은 왕궁과 성전의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며 이스라엘 백성과 왕은 오직 하나님의 통치만 받아야 함을 보여줍니다. 4. 성전 봉헌 기도. 솔로몬은 에다니멀 7월 절기에 모든 백성을 소집하고 언약궤를 메어 올렸습니다. 이때는 성전의 기구들이 제작된 기간을 고려할 때 성전 건축이 완공된 다음 해 7월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언약궤를 안치한 후에 성전 봉헌사를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20절에서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 솔로몬은 성전 봉헌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는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펴서 들어 올리고 기도하였습니다. 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펴고 기도하였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다윗 언약을 지켜주실 것. 둘째,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것. 셋째,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넷째, 이방인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에게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닌 만유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전쟁에 나갈 때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여섯째, 범죄함으로 적국의 땅에 사로잡혀 간 후 그 땅에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의 백성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그 간구를 들으시고 부르짖는 대로 들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솔로몬이 봉헌사와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한 것을 보고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날의 왕과 백성은 7일간의 성전 낙성식과 또 7일간의 초막절과 폐회 축제를 겸하여 총 15일 동안 엄청난 헌당의 제사를 드리고 백성은 7월 23일에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솔로몬 왕이 화목제로 드린 제물은 소가 2만 2천, 양이 12만이었습니다. 솔로몬과 그 백성의 지극한 감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세운 언약을 지키며 하나님의 눈과 귀와 마음과 이름이 이 성전에서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영원하지만 만약 불순종하고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심지어는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4. 솔로몬은 말년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지은 후에 군사 요충지에 요새와 성을 건축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자 솔로몬은 서서히 타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 많은 이방의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여기 사랑하였으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아합으로 남녀간의 사랑을 나타내며 대체적으로 성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많은 여인을 사랑함으로 단순히 정략적인 의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만족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셨지만 솔로몬은 이방인 여인들을 연애하였다고 열왕기상 11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연애하였더라는 히브리어 다바크로서 이것은 달라붙다, 바싹 뒤따르다, 굳게 결합하다라는 뜻으로 어떤 대상에 강하게 집착해서 종속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성적 욕망의 포로가 되어 이방 여자들에게 종속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종속되어야 할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에게 마음을 빼앗겨 거기에 종속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는 처첩을 많이 두어 아내가 700명이요 첩이 300명으로 그 수가 1천에 달했습니다. 신명기 17장 16, 17절에서는 왕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그가 얻은 수많은 아내와 첩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섬겼습니다. 또한 1,000명의 처첩들은 늙은 솔로몬 왕의 마음을 돌이켜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그들의 신들을 위하여 산당을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8절에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 부친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쫓음같이 쫓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저가 또 이족 후비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저희가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자들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된 솔로몬은 훗날 내가 깨달은 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이 포슨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것을 내가 한 가지 깨달은 사실은 죽음보다 더 지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마음의 덫이나 금을 같고 손이 쇠사슬 같은 여자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런 여자를 피하지만 죄인은 그녀의 덫에 걸리고 만다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누구나 형통하여 정상의 자리에 섰을 때 유혹에 쉽게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형통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세상 유혹을 물리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1.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의 경고. 열왕기상 11장 9, 10절.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쫓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일찍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 나타나신 것은 무슨 사건을 가리킵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다음으로 성전과 왕궁을 완성한 후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만 주신 것이 아니라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경고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끊어지게 할 것이며 거룩한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6, 7절에서는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라고 준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통치 말년에 육신의 정욕에 빠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 잊어버렸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그러나 나의 종 다윗과 나의 뺀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어진 원인은 솔로몬의 범죄에 있었던 것입니다. 2.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솔로몬의 타락 후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바로 시행하셨습니다. 먼저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원수가 되게 하셨고 또 다메섹의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주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그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신하로 세웠던 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0, 31절에서 아이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솔로몬이 죽자 여로보암은 열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을 건설하였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두 지파를 중심으로 남유다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말년에 많은 처첩을 얻고 그들을 통하여 이방 신상을 받아들여 섬기는 엄청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솔로몬이 부친 다윗의 믿음의 길을 쫓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경우를 통해하여 볼 때 부모의 신앙 전수와 더불어 중요한 것은 본인 스스로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은 한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받은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유언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마지막 유언을 가슴 깊이 새기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경고하신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그 이름의 뜻대로 나라가 평안하였지만 솔로몬이 다른 신을 쫓고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그 명하신 법들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라가 둘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민족과 교회와 가정의 평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겨 불순종하면 민족과 교회와 가정은 갈래갈래 분열되어 찢기는 아픔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렇듯 솔로몬의 범죄는 개인뿐만 아니라 전 왕국의 분열과 쇠퇴를 초래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고 한 지파를 남겨두어 다윗에게 한 등불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기억하사 궁극적으로 구속사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하여 구속사가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3대 르호보암 백성을 크게 하는 자 남유다 제1대 왕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제2기 세 번째 인물 마태복음 1장 7절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솔로몬이 죽은 후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된 사람이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히브리어로 레하보암입니다. 이것은 넓다, 크다, 확장하다라는 뜻의 라하부와 백성이라는 뜻의 암이 합성된 것으로 백성을 크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1. 르호보암은 나라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시켰습니다. 솔로몬 왕 때 이스라엘은 유례없는 국가적 번영을 누렸으나 백성은 솔로몬 성전과 왕궁의 건축으로 인한 고역과 많은 세금으로 인해 무거운 멍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러한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여기 고역에 해당되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쉐와 아보다라는 두 단어입니다. 고역은 잔인한 노동으로 애굽에서의 종살이에 견줄 만큼 견디기 힘든 생활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백성의 노역을 가볍게 해주어야 한다는 노인들의 교도를 버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소년들의 가르침을 쫓아 백성을 강압적으로 다스렸습니다. 이에 북이스라엘 열 지파는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의 집을 배반하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옹립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남북의 분열은 솔로몬의 범죄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그 분열의 비극을 역사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것은 르호보암의 강압 통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강압 통치를 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가르침을 무시했습니다. 노인은 히브리어 자켄으로 풍부한 인생 경험을 통해 깊은 지혜를 가진 자, 장로를 의미합니다. 르호보암이 무시한 이들은 솔로몬 시대의 국정에 참여하여 솔로몬을 섬긴 지혜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오랜 세월을 통해 축적된 인생 경륜과 지혜를 가진 노인들의 가르침을 무시함으로 나라를 분열시키는 장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서는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 르호보암은 백성을 무시했습니다. 르호보암은 백성에게 포악한 말로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백성과 장로들을 크게 생각하며 귀하게 여겨야 했습니다.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 왕은 백성의 고충을 헤아리지 않고 도리어 백성과 장로들을 무시하고 하찮게 생각함으로써 결국 나라를 분열시키고 말았습니다. 2. 남유다는 르호보암 초기 통치 3년간 강성했습니다. 역대하 11장 17절을 볼 때 르호보암은 3년 동안 강성하였습니다. 여기 강성하게 하였으니는 히브리어 하자크로 강하다, 견고하다, 튼튼하다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히브리어 동사의 PL형이 사용되어 감히 다른 나라에서 침범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르호보암 7세 초기에 이렇게 강성해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르호보암이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강압 통치로 나라가 분열되자 18만 명의 용사를 모아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스마야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역대하 11장 4절에서는 저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듣고나 돌아가고는 히브리어 계속법으로서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순종했음을 뜻합니다. 르호보암의 인간적 생각으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공격 포기가 결코 용납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시대의 나라가 분열된다면 그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결과 그의 통치 초기는 강성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르호보암의 국방 강화를 위한 건축 사업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르호보암은 국방을 튼튼히 하는 내치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당시 남유다는 북이스라엘 열 지파가 이탈하고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뿐이었으므로 국력이 심히 약할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르호보암은
유다 땅 변방에 외적의 침입을 방비하는 15 성읍. 이 성읍들은 모두 견고하였고 대부분 남쪽과 서쪽에 집중된 것으로 보아 당시 강성했던 애굽과 블레셋을 염두에 두고 지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5절에 방비하는 히브리어 마초르로 철통 같은 방어막을 갖춘 요새화를 의미합니다. 르호보암은 15 요새를 건축하고 장관을 그 가운데 두고 전쟁 대비를 위해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였으며 그곳에 방패와 창을 두어 심히 강하게 하였습니다. 역대하 11장 11절에서 르호보암은 이 모든 성읍을 더욱 견고케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더욱 견고케 하고는 히브리어로 한 단어인 하자크의 PL형으로 역대하 11장 17절에 강성하게 하였으니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나라에서 침범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요새를 만들어 나라를 견고하게 강성하게 한 것입니다. 나라의 국방력은 저절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뿌리를 두고 국방 강화에 노력을 기울인 만큼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셋째, 북이스라엘에서 경건한 자손들이 남쪽으로 이주하였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11장 13절에서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돌아오되라는 히브리어 야차브의 히트 파엘형입니다. 야차브가 제기형으로 사용될 때는 배치하다, 곁에 서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자손들이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돌아와서 각자의 위치에 배치되어 사명을 감당함으로 르호보암에게는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게 하고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로 하여금 제사를 인도하게 만들고 여러 우상을 세워 경배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온 일반 백성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마음을 오로지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심으로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하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있는 남유다로 넘어왔습니다. 실로 예배에 목숨을 건 용기 있는 탈출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한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르호보암은 3년 동안 강성하였습니다. 나라에 경건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경건한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들의 도움을 받을 때 나라가 강성해지는 것입니다.